네, 연관거리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함께 공이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경찰대와 사관학교는 서로 연관되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같이 들어보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일단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구체적인 연관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강 대상은 누구냐? 고3 학생 그리고 N수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올해 당장 경찰대 시험, 사관학교 시험을 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강좌를 아마도 미리 좀 준비하겠다는 부지런한 학생들이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리고 저희 그 연관커리 강좌 중에서 실제로 고 1, 2 학생들이 들어도 충분한 그런 강좌도 물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 수업은 좀더 핀포인트해서 딱 올해 시험 칠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실전에 맞춰서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그 미리 이야기하고 들어갈게요. 그다음 구체적으로 저희 강좌는 크게 네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너무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시험에 칠수 있느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 해당되는 기출 분석을 목표로 해야 되겠죠. 시험 칠 가서 기출을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앞에 두 강좌가 있는데요. 이걸 하나의 그 기본 강좌로 묶어놨어요. 기본 강좌는 이론편이 있고 유형편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 문제라는 것은 출제자가 그 원문을 쓰지 않습니다. 원문을 어디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원문을 자기가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출제자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서로 달라요. 이걸 잘 노려야 돼요. 출제자가 이 사람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원문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원문을 가져와요. 시험에 맞는 원문을. 그리고 혹시나 그게 좀 자기의 논리 구조랑 조금 안 맞으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편집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저희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라고 화낼 게 아니라 우리는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얘가 어떻게 원문을 잘 손질을 하느냐. 그 손질을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배웁니다. 즉, 글의 한 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게 과학 지문이라도, 나 문과인데 과학 지문 모르겠네가 아니라 논리적 구조가 있어요. 배경 지식을 몰라도 되는 거예요. 배경 지식 다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어느 영역은 다르지만 외국어 능력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과지만 문과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문과지만 이과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이론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글의 한 편의 이론 구조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강의 들어가서 더 복잡하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 이 글이 많이 볼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크게 이두 가지예요. 이두 가지라는 것은 역접, 앞에 했던 말을 뒤집냐? 아니면 앞에 했던 말을 풀어주나? 순접. 이 과정에서 약간의 변조 같은 게 생겨요. 뭐 이런 변조가 생기거나 올렸다 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누거나 하는 이야기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틀은 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논리적인 주제 면에서의 두 가지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걸 이론편에서 가르실 거예요. 그다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크게 한 편의 글을 잘볼수 있어. 그러면 이만큼 만들어져 있으면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유형을 가지고, 아, 우리 유형 이야기 많이 빈칸 유형, 주제 유형, 제목 유형, 문장 위치 뭐 이런 거요, 불필요한 문장 제거, 이런 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여러분이 이만큼 만들어진 상태에서 제가 맞게 깎아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석을 깎아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꼼수로 가르치네라고 생각해 있는데,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시험에 맞추게끔 이렇게 조각이 돼야 돼요. 그런 걸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본 강좌 끝나고 나면 우리의 본격적인 기출 분석. 기출 분석은 결국엔 이거죠. 이두 유형, 이두 강좌는 기출 분석 잘 풀기 위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기출 분석을 풀 겁니다. 기출 분석 풀고 나서 모의고사 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모의고사를 만들었지만 그 어떤 모의고사도 기출분석보다 좋을 순 없어요. 기출분석이 최고예요. 왜냐? 수능도 그렇고 뭐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웬만한 모든 시험들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누구도 기출문제를, 모의고사를 기출문제 수준으로 잘 만들 순 없어요. 그만큼의 실력과 그다음 그만큼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좀 너무 자의식 과잉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문제라도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에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했냐면 기출문제가 나왔던 그 출처를 따져가지고 거기서 비슷한 지문을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지문이면, 사제 지문이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지문으로 문제를 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다고. 그 유형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용이다. 제일 중요한 건 기출분석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기출분석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합시다. 결국에는 기출문제가 포인트인데 기출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최근 4개년 기초 분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5개년이 될 수도 있고 6개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따라요. 그러나 4개년을 기본으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너무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것만 위주로 합니다. 그럼 그 이전 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전 거 풀어보고 싶은데 그건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우리 기출입니다. 그 다음 근데 문제를 푸는 순서를 보세요. 2017부터 풀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강의 맨 처음 론칭할 때 2017이었거든요. 인강에서는 제가 2017 제일 잘 고객 프렌들리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끝나고 나서 기출 문제를 푸는 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지리하고 저도 지리하고. 그래서 이걸 잘 먼저 보세요. 그 다음 뒤로 이렇게 간 다음에 역순으로 맨 마지막에 최순으로 하세요. 지금 이 강의를 2018년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019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9년에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전략들 다 왜 나오냐? 다 우리 이게 다 실전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연히 너랑 나랑 미국인이 됩시다.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이런 수업이 아니니까. 선생님 저는 이따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쭉쭉 갈래요. 남자는 주먹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망하는 거야. 전략 없이 하면 죽어. 갑시다. 그 다음 경찰대학교 학생한테 먼저 이야기할게요. 경찰대학교 학생들은 먼저 이 순으로 그 다음 이 순으로 기출분석기까지 끝난 다음에 경찰대학교 기출분석이 끝나면 사관학교 기출분석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이게 100이라면 이게 한 80에서 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자신감을 조금 더 가지면서 본인이 앞에서 좀 아리까리했던 게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굉장히 도움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이거 수업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다시 경찰대 기출이 끝나고 나면 쫙 다 그러면 사관학교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길 바란다. 그래서 적용시켜보고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맨 마지막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에는 이 네 개를 강의를 새로 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미 강의를 봤으니까 이 네 개를 다시 한번 빈 시험지에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감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경찰대 시험 치러 갈 거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그 난이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맨 처음에 풀었을 때 실수 과정과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다음 사관학교 학생들이 이래요. 사관학교 먼저 풉니다. 그 다음 여기요. 경찰대학교. 좀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사관학교 분석이 잘 됐다면 경찰대학교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하드 트레이닝 할 수 있어요. 하드 트레이닝 하고 나면 좀 쉬워요. 그래서 다시 경찰대학교 넘어오라고. 이런 과정 필요합니다. 어떤 학생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서 어떤 학생에게는 조금 더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네가 시험 칠 학교의 난이도에 다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많이 달라진 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모의고사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입니다. 전체 과정이 이래요. 기본편에서 네가 일단은 몸을 키워. 그 다음 내가 깎아줄게. 그 다음 기출분석에서는 이거 먼저 하라고. 그래서 쭉 해서 최종 마지막은 최신 거 하라고. 이걸 2019년, 2020년 계속 보게 될 거면 여기다가 최신이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그 다음 여기 조금 난이도가 낮은 데다가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난이도 들어오는 거야. 하드 트레이닝 하세요. 그리고 자기 난이도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그림은 이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제가 요약해서 잠깐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결론은 뭐냐면 제일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실전용이에요. 여러분이랑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막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건 실전용. 오늘 당장 시험 쳐야 돼요. 이번 올해 당장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문제당요. 사관학교는 70분에 45문제 풀래요. 경찰대학교는 60분에 45문제 풀래요. 계산해보세요. 한 문제당 1분 20초, 1분 30초예요.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건 반드시 뭔가 있어요. 뭐? 출제 원리가 있어요. 그냥 남자는 주먹이라는 식으로 그냥 쭉쭉쭉 푸는 거 아니에요. 조절이 필요해요. 그걸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원문의 이야기. 원문 분석 어떻게 할 거냐고 이론 강좌와 유형 강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원문 분석 어떻게 할 거냐고. 주제 소재를 따질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제 소재 따질 거예요. 여기 볼래? 봐봐. 주제는 이거야. 이쪽. 소재는 이거야. 그래서 이거 역접이구나. 와 이거 나열로 되는 거구나. 이거 상술이구나.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끊기냐 안 끊기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소재가 뭐냐고. 이거. 아 이건 사형제 찬성한다는 뜻이구나. 이건 찬성 쪽이라는 단어네. 어렵지만. 그 다음 이거는요. 뭔 다른지 모르겠지만 반대말. 이구나야. 그래서 반대한다는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주제의 이분법, 소재의 이분법 이라는 단어를 딱딱 찍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있죠. 원문을 잘 분석하는 방법. 이분법의 이야기. 저는 뭐 주제 소재를 나중에 방향성 정확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여하튼 그렇고. 이렇게 해서 원문 분석 잘하면 그 다음 뭐냐고요. 출제 원리를 바라고.
출제 원리가 이거예요. 네가 빈칸 문제를 잘 못 푸는 이유가 뭔지 아니? 팔짱 끼고 문제 풀어서 그래. 어 좋은 게 좋은 거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게 역접인지는 알겠어요. 상술인지도 알겠고요. 근데 정확성을 못 봐서 그래요. 소재를요. 그것까지 잡아내는 연습. 이게 그대로 넘겨온 거. 정답의 근거를 내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을 절대 잘 쓰셔야 돼요. 한 지문을 읽을 때 다 읽는 게 아니라 다 읽기는 다 읽어야 되겠지만 힘의 배분이 있어요. 힘 조절이. 그걸 3분의 2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3분의 1을 잘 읽고 나면 그 뒷부분을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거나 아니면 안 읽어도 되는 경우들도 생겨요. 심지어는 코렉트 나코렉트 문제들 제가 아마 이거 다른 캐스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을 텐데 절반만 보면 돼요. 3분의 1만 보면 답 나오게끔 내놨어요. 그 출제 원리인데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이죠. 이 사람은 시간당 1.5분, 1.3분 안에 풀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1분에 풀어야 돼요. 어떤 문제는 2분에 풀 수 있어요. 어떤 거? 야, 네가 쉬운 문제는 1분에 빨리 풀 수 있게 할 거야. 3분의 2의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는 2분에 풀어. 그게 시간의 관리의 이야기죠. 이야기를 여기다 녹여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시험용이다 너. 원문 분석 어떻게 할 건지 아니. 시험에 맞게 딱 이분법으로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거야. 면도칼같이 정확하게 이분법이야. 그럼 여기요. 3분의 2. 근거가 되는 단어 하나 잡아내.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바로 시험용이에요. 시험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녹여놓은 게 얘기라고 해요. 이 순서대로 따라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예. 연관거리 든다고 고생하셨고요. 뭐 커리만 계속 든다고 해결될 게 없어요. 이미 들었으니까 됐고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지금 당장 첫 판부터 저희 강의 길지 않아요. 그냥 빨리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다른 과정에서 좀 많이 큰 사람도 있으니까 마음은 정리하고 깎고 실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